그때부터 파랑새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였대. 그 파랑새를 찾으러 툴툴과 미틸이 길을 떠났다던데 어떻게 됐을까? 파랑새 숲속 어느 집에 틸틸과 미틸이란 남매가 엄마 아빠와 살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틸틸과 미틸은 잠이 오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오빠, 오늘이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야. 그런데 오늘 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틸틸과 미틸이 보지 못하는 사이 램프불이 저절로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끼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웃집 벨 아주머니와 꼭 닮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얘들아, 혹시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아니요, 우리 집엔 비둘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파랑새는 왜 찾으세요? 우리 딸이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구나.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서 할머니의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유, 그럼 이 모자를 가져가렴. 모자에 박힌 보석을 돌리면 보이지 않던 것도 잘 보일 게다. 할머니가 모자를 건네고 사라지자 틸틸은 모자에 박힌 보석을 살짝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램프가 빛의 요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틸틸과 미틸은 빛의 요정을 따라 추억의 나라로 갔어요. 추억의 나라엔 틸틸과 미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 너희들은 틸틸과 미틸이 아니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틸틸과 미틸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러고는 헤어질 땐 파랑새도 선물로 주었답니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세 장에 넣어가지고 추억의 나라를 떠나왔어요. 잘 가라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추억의 나라에서 나오자마자 파랑새가 검은새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실망한 틸틸과 미틸은 다시 파랑새를 찾아 떠나기로 했답니다. 이번엔 밤의 궁전으로 가봐요. 거기엔 파랑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틸틸과 미틸은 빛의 요정 말대로 개를 데리고 빵과 설탕의 요정과 함께 밤의 궁전을 찾아갔어요. 제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아.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모른다. 밤의 여왕은 틸틸의 모자에 박힌 보석을 보더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밤의 궁전으로 들어가 방문을 차례차례로 열어보았어요. 드디어 네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꽃밭과 수백 마리 파랑새가 보였어요. 아, 오빠! 찾았어! 여기 파랑새가 있어! 틸틸과 미틸은 빵과 설탕의 요정 도움으로 파랑새를 세 장에 넣고 밤의 궁전을 나왔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빛의 요정을 보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틸틸과 미틸은 빈 세 장을 들고 파랑새를 찾으러 숲으로 갔어요. 아우, 힘들어. 오빠, 더는 못 가겠어. 그때였어요. 나무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무꾼의 아이들 아니야? 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무꾼?
숲의 요정들과 나무들은 틸틸과 미틸에게 화를 냈어요. 나무꾼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우릴 도끼로 찍어 베어가곤 한다고. 너희도 우릴 괴롭히려고 왔지? 얘들아, 혼내주자! 그때 빛의 요정이 나타나 외쳤어요. 틸틸, 모자의 보석을 돌려요! 틸틸이 재빨리 모자의 보석을 돌리자 숲의 요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아, 살았다. 빛의 요정님, 고마워요. 미틸, 어서 파랑새를 찾으러 가자. 다시 길을 나선 틸틸과 미틸은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어여쁜 천사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어? 엄마다! 어? 정말이네? 어? 엄마! 난 엄마의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란다. 그래서 엄마처럼 보이는 거야. 천사님, 그럼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파랑새는 너희들 가까이에 있어. 우리 가까이에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틸틸과 미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얘들아,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 천사님은요? 천사님? 꾸물꾼 모양이구나. 엄마,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웃집 벨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아니, 파랑새라니? 그런데 혹시 이 새가 파랑새 아니냐? 아, 오빠! 산비둘기가 파랑새로 바뀌었어! 틸틸과 미틸은 무척 기뻐하며 벨 아주머니에게 파랑새를 주었어요. 몸이 아픈 벨 아주머니의 딸에게 보여주라고 말이죠. 벨 아주머니는 파랑새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틸틸의 집으로 왔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준 새를 보여줬더니 얘가 금세 나았구나. 벨 아주머니의 딸은 아주머니 뒤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틸틸은 파랑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아주머니의 딸한테서 파랑새를 건네받았어요. 그러자 파랑새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아, 어머나, 내 파랑새! 틸틸은 파랑새가 날아간 하늘을 보며 파랑새를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다음이라도 파랑새를 보면 일러주세요. 틸틸에게 돌아가거라 하고 말이에요.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니. 행복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